안녕하세요. 마리맘 2탄 또 올립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 지금 9시인데요. 베란다 온도는 13.9도. 제 몸이 나왔다고 온도가 금방 14도로 슝 올라갔어요. 제가 이렇게 뜨거운 사람입니다. 증명했잖아요. 이 사랑무. 제가 사랑무를 겨울 초반에 얼려 보냈어요. 그리고 좋아해서 또그 얼려 보내기 전에 하나 주문한 게 있었는데 다행히 이 친구는 이렇게 예쁘게 잘 있답니다. 또 그리고 염자 하나 또 갔었잖아요. 탐레드 염자가 갔는데 이것도 제가 주문했다가 여행 갔다 와서 받았어요. 아, 얘네들이 있어서 제가 울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집시. 집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울복랑금인데요. 방울복랑금은 아직 물이 덜 들었어요. 안에서 놔뒀다가. 그리고 다 일이 나온 건 아닌데요. 재련음들도, 얘도 이제 또 꽃대 올렸죠? 여기도 다 재련음들을 반은 베란다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여기는 흑사금이고요. 여기는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저쪽 작은 방에 있던 식물 방에 있던 핑크 마녀 철화가 이제 나왔답니다. 저번에 염자 꽃피다 말고 얼어서 간쪽 빼놓고는 나머지는요. 이런 식으로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네요. 고마운 친구들이죠. 여기 이렇게 보세요. 옥상은 정말 그 벤자민 가든 안에는 제가 밖에서밖에 영상을 못 찍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움직여서 마리만 궁뎅이로 툭 쳤다가는 뭐가 와장창창 쏟아질 것 같아서 거기는 못 들어갔는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신발을 신고 나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요거 작년에 제가 엄청 자랑했잖아요. 발렌타인 자스민 꽃이 보라보라 아주 그냥 엄청나게 주렁주렁 열렸던 그 발렌타인 자스민 겨울 잘 나고 이렇게 싱싱하게 있고요. 또 여기 요쪽 애들은 이제 아직 꽃이 안 맺힌 애들을 베란다로 뺐어요. 나머지는 꽃 피어 있는 애들은 식물방에 있고요. 여기에도 또 이렇게 제라늄들이 모여 있고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작년에 산 작년이 아니겠는데 재작년 겨울에 산 앵초인데 장미 앵초예요. 한여름 잘 나고 올 겨울에 꽃 피고 지고 하는데 한불울대기가 피고 가서 또안 피나 했는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막 올라왔는데 이거는 저 없을 때필것 같아서 조금 미워. 여기는 이렇게 피어 있어요. 앵초 너무 예쁘죠? 이거 지금 2년째 키우고 있답니다. 저는 꽃을 사든 못을 사든 아예 얼어서 가지 않는 한몇 년씩 키우는 것 같아요. 일반 화초들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토끼처럼 쭉, 토끼 같죠, 토끼. 토끼같이 이렇게 있는 애들 이렇게 있습니다. 수연도 엄청 예뻐요, 수연. 근데 저녁에 찍으니까 확실히 안 예쁘네요. 패스. 이거 원숭이 꼬리고요. 원숭이 꼬리가 너왜긴 쪽만 이쪽으로 나니? 우리 얼굴 좀 보여줄래? 하면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멀어요. 제 손에서. 그리고 저기 제일 탑층에 사는 친구들 이렇게 있고 그다음 또 여기 얘네들이 제가 또 여기에도 라울존입니다. 라울들을 여기 이렇게 묵은 나홀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보셨죠? 이쁜이들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분지했어요. 그냥 저기 꼭다리에서 생장점이 사라졌었는지 아니면 원래 분지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느닷없이 생각이 안 나면 미쳐버리겠어요. 미치지 않으려면 패스할게요. 라울들이 겨울 동안에 물을 다 뺐어요. 근데 묵은둥이들이에요, 저렇게.
이제 조금 추웠을 때 이불 많이 떨궜더라고요. 이게 창 옆이래 가지고 여기 그때 제가 여행 간 사이에 얼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입장만 얼어서 뚝뚝 떨어지고 목대에는 살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집에 있는 여 친구들이에요. 그냥 잘난 건 없어도 오밀조밀 제가 좋아하는 거다 모아놓고 이렇게 보고 사는 재미죠. 근데 이제 예전엔 같으면 많이 이를 식물등이에요. 이건 식물등입니다. 예전 같으면 얘네들하고 씨름하느냐고 참 정신없이 살았는데 제가 참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막 애써 막 어떻게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성격이 많이 식물에 대한 성격이 많이 느긋해졌어요. 핑크 마녀 저기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도 요렇게 쭉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귀엽죠? 오! 그리고 요거 그 광옥하고 자제옥인데 낮에 보면 이런 색깔이 아닌데 되게 지금 밤에 보니까 안 예쁜 색깔이네요. 귀요미들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또 여기 환자들 약간 이태로운 애들이 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슬 올라오면 여기 또 우리 귀요미들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이거 꽃 피었을 때 얼마나 예뻤게요. 진짜로 이런 게 비쌀 것 같죠? 이런 거. 리토스 이거 한개 얼마씩 준줄 아세요? 응? 한 쌍에, 이게 한 쌍이었는데, 1,000원씩에 산 거예요. 그때 어디에서 할인 엄청 할 때, 그때 이렇게 사가지고 막 모둠으로 심어놓고, 여기도 모둠으로 심어놓고, 막 이랬는데 꽃 피니까 환상, 그 환상 자체였어요. 또 이런 언성이나, 이런 희성금이나, 또 그냥 희성이나, 린들레이 금이나 이런 거다 제가 어디에선가 굉장히 그 빨간 포트 할인할 때 2,000원씩에 주고 샀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꽃도 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진짜 이게 살까 할 정도로 연약했는데 자리를 잡았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햇빛, 여기서 들어오는 햇빛을 얘네 혹시라도 얘 행인 분들이 막을까봐 제가 없는 사이에 문을 모녀로 주잖아요. 통풍만 시켜놓고 갈 건데. 그래서 여기다 다 올렸어요. 행인분들. 아이고, 바쁘다, 바빠. 마리맘이 아주 그냥 자랑하느냐고 너무 바빠요. 아유, 이제는 더운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식물방. 식물방인데, 제라들이 이렇게 꽃피어 있는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답니다. 아우, 쟤 지금 이거 아우, 갑자기 이렇게 생각 안 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진짜,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네요. 여기도 너무 예쁘죠요. 그리고 여기, 너무 멋있죠요. 그리고 여기 아주 벚꽃송이처럼 요렇게 피어 있어요. 진짜, 방에서 겨울 동안 너무나 씩씩하게 잘 놔준 애들, 꽃다 피고 진이 개발이들, 아주 윤기가 반들반들합니다. 얘는, 부활절 개발이에요, 부활절. 그리고 여기 아직 꽃못 피는 제라들, 요런 식으로 요렇게 다 있고요. 호접란도 미니 아주 그냥 요런 분위기에 있어요. 꽃이 계속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제가 혹시라도 물이 너무 이제 습도가 사라질까봐 일부러 이런 상자를 쓰고 밑에다가 얇게 물을 저면하고 갈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있다가 마르더라도 얘네 상태가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부 이렇게 제라들이에요. 미니 제라들이고 여기 꽃대 문 애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도 이제 가기 딱 직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 물부터 조금 바닥에서 이 발이 있는 화분들이니까 바닥에다 물을 조금 넣고 좀 스며들게 하면은 며칠은 그게 스며들면 그 나머지는 조금 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어디 가려면 이
이제 귀여운 아가들 놓고 가는 게 조금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우리 집 양이들하고. 양이들이야. 언니, 오빠들이 와서 봐주니까 괜찮지만, 얘네들은 안 봐주거든요. 여기는 제가 지금 전부 뭘 해놨냐 하면, 그 씨앗. 씨앗 뿌려서 지금 이렇게 딱 해서, 여기 화분에 있어야지 습도가 덜 날아갈 것 같아서 여기에 물을 주고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자연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더라고요. 밑에 흙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그래서 물은 안 줘도 이제 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장고. 여기는 뿌리 내리는 공간이에요. 어둡게 해주거든요, 일부러. 이런 희귀 식물이나 이런 거를 제가 다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라서 일부러 화분, 저렇게 낮에 해가 못 들어가게 암막 커튼으로 막아놨답니다. 나름, 참 연구 많이 해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말이 마음 또 놀러 가서 예쁜 거 많이 보고 또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대상포진은 오늘까지 일주일 약 먹었어요. 그건 한번 걸리면 일주일 먹으라겠는데, 병원에 입원은 제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잡혀서 들어가면 빨리 못 나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행 계획은 이미 해놓은 거라서 취소하기도 싫고, 가고도 싶고, 이래서, 약더 타갖고 가는 걸로 정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